안녕하세요. 소박한 다육마 소다맘입니다. 요즘 앵초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얼마나 예쁜지. 요것도 지금 앵초예요. 요거는 3단 앵초라고도 하고, 층층이 앵초라고도 하고, 마라고이데스라는 그런 앵초예요. 저는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앵초를 봤을 때요 앵초를 봤거든요. 그래서 앵초 하면 그냥 꽃대가 긴꽃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유튜브에 보니까 웬 앵초 종류가 이렇게 많은지 정말 예쁜 앵초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저는 다육이만 봤는데 이 앵초를 보니까 저도 예쁜 앵초 있으면 데려다가 키우고 싶어서 지인들과 함께 이렇게 꽃구경을 한번 갔습니다. 이것도 앵초인데 정말 예쁘죠? 특이한 아이가 있으면 좀 데려오고 싶어서 한번 나가서 구경을 했습니다. 정말 너무 사랑스러운 앵초. 예쁘다, 그죠? 이 꽃은 양귀비인가? 꽃이 너무 예쁘다. 근데 양귀비가 아니래요. 이 아이는 아네모네라고 합니다. 미나리 아재과에 속하는 아네모네인데요. 컬러별로 정말 다 예뻐요. 근데 이곳에 주인장이 안 계셔가지고 옆집에 갔거든요. 근데 여기는 컬러별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라색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보라색을 좋아하기는 하지만 조금 아쉬웠답니다. 그래서 가격을 여쭤봤더니 한 포트에 3,000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 포트 얻는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이름이 예쁜 아네모네입니다. 사장님, 이거 이름이 뭐예요? 불새입니다. 아, 불새예요? 네. 왜 불새라고 하는 거죠? 이 꽃이 새 네. 모양이고요. 자세히 보시면 봉황새처럼 생겼잖아요. 아, 진짜 이쁘다. 아, 진짜 이렇게 보니까 새예요. 봉황새처럼 생겼네요. 네. 얘는 좀더 진하니까 얘 한번 볼까요? 네. 그리고 아, 진짜. 꽃대가 네. 계속 올라옵니다. 아, 꽃이 이제. 사장님이 설명을 네. 너무 잘해주시는데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요거 제가 한번 지난번에 어디서 봤는데 너무 네. 예쁘더라고요. 네. 그리고 요런 꽃도 실내에서도 많이 키우시죠? 해가 잘 들어오면. 해만 잘 들어오면 아, 실내에서도 가능합니다. 모든 꽃들은 정말 햇빛과 통풍이 네. 네. 굉장히 중요한 것 그렇죠. 같아요. 기본이죠. 요거는 네. 지금 재련은? 얘는 베고니아? 아, 베고니아. 베고니아. 네. 아, 베고니아. 꽃도 네. 예쁘고, 요거는 지금 겹으로 된 거는 칼란디바? 네. 이쁘다. 요거 흑겹으로 된 거는 카랑코에라고 하고요. 지금 정말 우리 님들도 꽃집에 한번 다녀보세요. 이렇게 예쁜 꽃들이 지금 봄이 되어서 아주 꽃들이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사장님, 요거는 요 네, 앞에 있는, 철쭉이 종류예요. 요런 아이들 다 철쭉 종류예요? 네. 저는 이게 철쭉이 아니고 연산홍, 네. 연산홍도 혹시 같은 종류일까요? 연산홍이라고도 하고, 네. 철쭉이라고도 하고, 아, 마리카라고도 그래요? 하고, 예, 이 하나에 이름이 여러 가지 있어서. 네. 이거, 하얀 꽃, 이건 뭐예요? 얘는 이메리스라는 눈꽃. 아, 이메리스가 꽃이 이렇게 네, 피는구나. 눈꽃이라고도 해요. 아, 꽃송이가 참, 어머, 특이하다. 몇 층이야? 2층. 3층으로 되어 있는 느낌인데요? 맞죠? 3층 되어 있는 것 네. 같아요. 여기 꽃이 더 많이. 아, 이메리스가 이렇게 꽃이 피는군요. 진짜 너무 예쁘다. 꽃길이. 이게 포트가 되게 작은 것 같은데, 꽃이 굉장히 풍성해요. 꽃길이. 요거는, 요런 포트는 얼마쯤이나 하죠? 3,000원 합니다. 아, 가격도 2개에 착하고, 2개에 5,000원. 아, 여기 사장님도 가격을 굉장히 착하게 주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님들 한번 꽃구경 나와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거 수산나죠? 네. 아, 이쁘다. 노란색. 저는 노란색을 보면, 봄 하면 색깔은 노란색이 굉장히 제일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천리향이 있는데, 네. 와, 천리향. 이렇게 천리향들이 지금 한창 꽃이 필 때인가 봐요. 와, 진짜. 여기 꽃 핀거 한번 볼까요? 향이 좋아요. 그쵸. 이거 향이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이 천리리 건너에서 천리향이죠. 혹시 말향도 있죠? 네, 말향이라고도 하죠. 말향인데 저희 집에는 아직 접수를 안 했어요. 아, 그러면 천리향이 따로 있고, 네, 말리향이 말향이 따로 있고. 있고, 네. 아, 그렇군요. 여기 동백도 있고, 동백도 보니까 요즘에 종류가 엄청 많더라고요. 네. 와, 이거 수영이 진짜 멋있는 요것도 철쭉 종류, 네. 연산옥이라고 하기도 하고,
네, 철칙을 하고요. 저 안에 들어가면 또 예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이쁘게 생겼어? 이거는 베들레헴이라는 거. 아, 이름도 예쁘다. 베들레헴. 성경에 나오는 베들레헴. 와, 이쁘다. 아, 이거는 수경 재배도 할 수 있는 건가 봐요. 와, 진짜 이쁘다. 아, 얘는 그냥, 어머머. 요거는 어떻게 하죠, 가격이? 8,000원. 8,000원이에요? 이거 너무 이쁘다. 햇빛만 들어오면 얘는 얼마든지 키울 수 있는 애죠? 네, 햇빛 안 들어와도 되겠네요. 아, 그래요? 밝은 데서 있어도 돼요. 얘 너무 이쁘다. 베들레헴. 욕심나는데? 진짜 이쁘다. 베들레헴 하나 데려가야 되겠다. 얘는 좀 큰데, 큰 거 같은데? 가격은 다 똑같은 거예요? 네. 우와, 이쁘다. 이게 그러면 수경 재배도 가능한데, 네. 만약에 이거 꽃을 오래 보고 싶으면. 네, 오래 보고 싶으면, 네. 뭐, 개인적으로 다 이제 취향이 다르시니까, 네. 수경으로도 할 수 있고. 베들레헴이야, 왜? 맞아요. 이게 그쪽, 거기서 나온 네, 거예요? 네, 그 성경 그쪽에서 나오는 꽃이라고 그래서. 그래서 베들레헴. 네. 제일 이쁘다. 그럼 얘도 그냥 이 네. 상태로 네. 그냥 키우고. 키워도 돼요. 그럼 얘는 계속 얘도 나중 내년에 또 볼 수도 있는 거야? 그렇죠. 죽이지만 않으면. 죽이지만 않으면. 예, 계속 얘도 그럼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럼 얘도 그럼 마찬가지로 구분 식물이겠네요. 구분인지는 제가 요걸 뽑아보진 않았는데 예, 아직은 새로 나왔나 봐요. 그러면 이 분자가? 요거 이게 다 수입종이에요. 아, 수입종이에요? 저 여아이 하나 데려가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예뻐서. 얘는 왁스 플라워라는 아이예요. 어머, 왁스 플라워도 진짜 매력 있습니다. 저는 진짜 다육이만 봤는데 오늘 요즘에 이렇게 봄이 되니까 이제 꽃이 보고 싶어서 자꾸 꽃 구경을 하게 됩니다. 왁스 플라워. 얘는 어떻게 키우면 좋은지 왁스 플라워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까요? 사장님 이거 네. 왁스 플라워라고 하는데 네. 얘는 어때요? 키우기가? 얘도 좋죠. 얘도 꽃이 너무 예뻐요. 예, 꽃망울 다 맺혀 있고 네. 일단 얘는 꽃이 피면 네. 보통 꽃들이 피고 나면은 금방 지는데 네. 얘는 유지도 오랫동안 유지가 되고 한참 네. 동안 꽃을 만끽하실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내년에도 계속 다년생으로 예, 계속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얘 이렇게 혹시라도 네.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이 이거 줄기가 이렇게 늘어지면 네. 그거 별로 싫으신 분들은 혹시라도 이걸 잘라내면 만들어내셔도 돼요. 잘라내도 네. 요걸 다시 저기 네, 자른 걸 심어주면 얘 또 뿌리 내리고 그거는 조금 힘들어요. 조금 어렵고 네. 그러니까 수영을 그 키우시는 분이 이렇게 내가 원하는 속된 말로 지금 미용을 시켜주세요. 그럼 이쁠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매력 있는데 얘도 얘도 당연히 얘도 실내에서도 가능한 거죠? 네. 햇빛과 통풍만 잘 되면 모든 식물 똑같듯이. 네. 진짜 왁스 플라워. 얘 이름이 바로 이렇게 왁스 플라워라고 합니다. 이렇게 왁스 플라워도 지금 몇 그루가 있어요. 사장님 그럼 요 아이가 나무도 작은 것 같지가 않아요. 굉장히 큰데 꽃몽울이도 엄청 많고 근데 이거 보시는 님들이 저런 건 가격이 얼마나 할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오시면 원하시는 가격으로 해드릴게요. 들으셨죠? 여기는 길동 생태공원 옆에 있는 드림 하원인데요. 여기 오시면 우리 사장님이 또 저희가 지금 앞에 먼저 구입한 사람들이 지인들이 사셨는데 가격을 너무 착하게 잘 해주신대요. 일단 와보세요. 여기 근교에 계신 분들은 한번 여기 드림 하원에 오시면 우리 사장님이 이런 것도 진짜 가격이 꽤 될 것 같은데 오시면 가격도 굉장히 착하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한번 구경 꼭 오세요. 길동 생태공원 옆에 드림 하원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거 데려온 아이들이에요. 요 아이들 아내모네, 요 아이가 지금 아내모네인데 요 아이들 데려다 놓고 제가 이 아이들을 심어주지 못해서 진짜 병이 날 것 같았어요. 얼른 이거를 그냥 다 털고 심는 게 아니라 요 화분에다가 지금 이렇게 세 개가 나란히 그냥 있으니까 너무 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요 아이를 여기다 이렇게 세 개 심어주려고 이렇게 못해지니까 제가 이 아이들 어떻게 빨리 심어줘야 되는데 낮에 시간이 없고 그래서
이 밤, 지금 밤 12시 반이 넘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 여기다 심어줘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이러고 있습니다. 정말 중독자 맞죠? 행복한 중독자. 요거는 지금 아네모네라는 아이고요. 정말 예쁘죠? 밤인데도 이렇게 꽃이 활짝 피어있네요. 아, 요거는 그 베들레헴이에요. 제가 이 아이 보자마자 요 아이가 지금 물이 고픈가 봐요. 조금 시들시들하고 요거는 꽃이 지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면 이게 꽃물이에요. 꽃이 계속 이렇게 올라오면서 요 꽃대가 계속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또 요 하나가 꽃대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거 보고서 제가 요 수영이 수영은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요 꽃대가 또 하나 올라와서 그게 욕심이 나갖고 얘를 데리고 왔습니다. 얘는 계속 꽃이 계속 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아이는 여기 화분에다가 지금 이렇게 심어주려고요. 이렇게 넣어주고 이거 아네모네는 여기다가 이렇게 세 개를 심어주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보았답니다. 네, 이 아이들 지금 꽃이 피어 있잖아요. 그래서 꽃이 피어 있을 때는 가능한 뿌리를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이거 뽑아서 그 상태를 그냥 여기다 넣으려고 그래요. 괜히 뿌리 괜히 건들면 이 아이들 몸살을 앓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흙도 토동인의 흙에다가 그 용토를 조금 섞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다가 이 흙을 용토 토동인의 흙에다가 용토를 좀 섞은 흙이에요. 다이비가 아니고 얘는 야생화이기 때문에 용토가 조금 있어야 되고 물이 배수가 잘 되도록 토동인의 이 흙이 있으니까 아마 그리고 요 밑에는 이렇게 난석을 이렇게 깔았어요. 난석 이렇게 깔고 여기다가 한 요 정도 얘가 올라앉을 수 있을 만큼만 조금 화분이 뭔가 좀 적은 듯도 하기는 해요. 근데 지금 화분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얘를 여기다 심어야 될 것 같아요. 얘는 그냥 이렇게 주물러주면 제가 데리고 와서 물이 고픈 것 같아서 물을 좀 줬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세 개니까 이렇게 그다음에 얘는 지금 꽃이 조금 얘는 다 되기는 했나 봐요. 근데 여기 또 꽃대가 또 올라오고 있어요. 살살 쪼물쪼물해서 뺐습니다. 지금 흙이 조금 높은 듯 하네요. 어우, 요 뿌리 보세요. 이거 지금 물이 많이 고픈 것 같아요. 요 정도면 괜찮겠네요. 이렇게 하고, 세 개 여기다 딱 심어주면 딱 괜찮을 것 같아요. 미안해. 그쵸. 이렇게. 한 집에서 살아. 사이좋게. 따로 있지 말고. 그래서 그냥 그러고 이거 꽃이 다 지고 난 다음에 나중에 싹 털고 얘를 다시 그때 다시 심어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냥 이대로 좀 밀어야 될 것 같아요. 밀어주고 자리를 만들고 흙이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얘한테 붙어 있는 흙으로 이렇게 털다가 그렇게 해주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얘가 조금 끼우러지긴 했는데 조금 끼우러지긴 했는데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 공간에다가 조금 그냥 흙만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이 밤에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아이를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얘가 너무 끼우러졌다. 그냥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꾸 건들면 흙이 떨어져서 또 몸살 알면 안 되니까 최대한 건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얘는 조금 삐딱하게 크겠네요.
그래도 그냥 이렇게 놔야 되겠어요. 건들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 이제 굵은 마사토를 이제 물 줄 때 이거 마사토를 안 덮어주면 이 흙이 여기에 펄라이트도 들어있고 해서 얘가 둥둥 떠다니면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심을게요. 이거 지금 처음에 제가 잘못 넣었는데 얘 건들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아가도 있고 아가들도 있는데 얘들 몸살 알아가지고 아 나 힘들어. 나 그냥 가 죽어버릴래. 그러면 안 되니까. 그쵸? 괜찮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아 예쁘다. 얘 이름이 아네모네입니다. 얘네들 이렇게 모아주면 좋은데 제가 얘 처음에 얘를 좀 잘못 놓은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키워야죠. 뭐 지금 건들면 다 부서질 것 같아서. 어때요? 예쁘죠? 아네모네입니다. 이렇게 자, 지금은 조금 안 보이죠? 제가 다 심은 다음에 이렇게 좀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요 베들레헴을 여기에다가 요 베들레헴을 여기다가 심어봐야 되겠어요. 아 지금 영상이 그렇게 잘 잡히는 것 같지 않은데 얘도 얘는 분이 좀 커야 되는데 아 그래도 그냥 여기다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분이 없어. 얘도 최대한 건들지 않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이렇게 넣어놓을까요? 괜히 건들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여기다가 앉혀서 키울까봐요. 그냥 무서워. 뽑아보고 싶은데 어디? 아 된다. 됐다. 됐네요. 오, 뿌리 보세요. 뿌리 어마무시하네요. 여기다가 요 흙을 빨아주고 빨아주고 가운데가 얘가 가운데가 뽕 저 배수 잘 되라고 얘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올라오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니까 이쁘다. 이렇게 심으셔야 되겠네요. 그냥 올라오게 심었어요. 이거는 아주 배수가 잘 되게 흙을 했으니까 뽑힐 때까지 아 얘가 자꾸 아 들리는구나. 너무 삐딱하다.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기대를 하고 흙을 넣어주면 될 거예요. 여기도 지금 좀 올라오게 심었어요. 얘네도 좀 하우스님 심으실 때 보면 그리고 이렇게 심을 때는 얘네들이 좀 올라온 듯 심은 듯 그런 것 같아요. 제 기억에 확실하진 않은데 좀 올라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자, 여기 달밤에 체조도 아니고 달밤에 이거 뭐야 진짜 밖에 보름달이 떴어요. 보름달 어제 그저께가 보름이었죠. 이렇게 그냥 놔둬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괜히 건들지 않고 이 정도만 이렇게 해서 놔야지 건들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올라오게 심었습니다. 어제 밤에 심어준 아네모네입니다. 이렇게 어제 밤에 물 주고 베란다에 내놨어요. 얘는 월동도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추운데 있어도 얼지 않는다 그래서 가감하게 심고서 물을 흠뻑 주고 밖에 내놨더니 이렇게 짱짱하게
어제 심을 때 요 꽃잎이 활짝 피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베란다, 환한 데 있다 보니까 이 아이가 밤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활짝 피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베란다 껌껌한 데에 있다가 데리고 왔더니 이렇게 밤이 되면 이렇게 꽃잎을 닫아버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제 해가 나면 아침이면 또 이 꽃잎이 활짝 열어주겠죠? 아, 우리 집 아네모네입니다. 이 아이 이제 꽃 피고 나면 꽃 다 보고 나면 봄에 이제 꽃이 지고 나면 요거 분갈이 다시 해줄 거예요. 아직은 이 아이가 꽃을 이렇게 피고 있어서 제가 뿌리는 하나 건들지 않고 이렇게 심었습니다. 어때요? 진짜 아네모네? 진짜 예쁘죠? 꽃잎을 이렇게 다물고 있는 모습도 이렇게 너무 예쁘답니다. 요 아네모네가 다른 컬러도 있는데 저는 보라색이 좋아서 이렇게 보라색을 심었습니다. 요건 아네모네이고요. 또 요 아이입니다. 베들레헴.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도 이렇게 심어서 이 아이는 추위에 약해서 제가 베란다에 얘는 무서워서 안 내놨어요. 얘는 거실에다가 들여놨어요. 그래서 낮에 거기 있다가 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진짜 이쁘죠? 베들레헴. 아, 너무 예뻐요. 예뻐. 베들렘. 아, 저도 이제 다육이뿐만이 아니라 요 야생아 요런 아이들을 한번 키워보고 싶어서 용기를 내서 한번 데리고 왔습니다. 잘 키울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우리 집 아이들 예쁜 모습도 보여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쁜이들 또 나중에 또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